한충일인 오늘 누구보다 색다른 하루를 맞이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가한 국가 유공자의 집에 벽화를 그리며 조국 사랑의 고마움을 대신한 학생들을 소개합니다. 구형모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벽화 예술가로 변신했습니다. 단조롭던 벽면이 울긋불긋한 색깔들로 조금씩 채워져 나갑니다. 대진정보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림 봉사를 위해 찾은 이곳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김원호 할아버지의 집. 보훈청이 마련한 국가유공자 벽화 그리기 사업의 첫 번째로 선정된 집입니다. 학도명으로 갔다 오신 분 집이라서 지금 우리 학생들 나이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학생들 느낀 것도 많고 저희들도 하면서 다른 데보다는 좀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쪼개 틈틈이 벽화 그리기 봉사를 해왔던 학생들이지만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느낌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셨다는 거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도 그분들 위해서 되게 많은 봉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김원호 할아버지는 지난 1952년 학도병으로 자원해서 한국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고지 공방전 등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펜 대신 총을 들고 전장으로 나가야 했던 18살의 나이. 이제 딱 그 나이의 학생들이 총 대신 붓을 든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봅니다. 6.25 참전 당시에 우리 동료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직접 벽에다 이렇게 도색을 해주고 참 벽화를 그려주는데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벽화에 담긴 사랑과 정성으로 조국을 지킨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함을 갚는 하루였습니다. KNN 구형모입니다.